릴스라는 거를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오디오 루징 게임 그러면서 어차피 이거 앞에 자를 수 있으니까 3초 네. 하고 찍으면 돼? 네. 신세계를 배운다 너희에게 나 틀렸어 어렵다 어딘가 아니 내가 어제 삼겹살 먹으러 간 거야. 삼겹살 먹고 밥까지 비빔밥으로 남은 삼겹살에 김치 볶아가지고 비빔밥으로 삼겹살집에서 먹고 집에 들어왔어. 들어와가지고 계속 후회를 했지. 내일 방송인데 자네 햄버거 하나 꺼내봐. 무슨 햄버거인지 좀 보자. 밥을 시키긴 했는데 와 안 먹는데 먹는 거 아니야? 5분 있으네요. 어 먹는 거 아니야? 어, 그냥 보는 거야.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보기만 하면 KFC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. 와, 손 많이 간다, 진짜, 나. 루징, 봐봐. 노래 다 외웠다. 루징 게임, 야, 야. 루징 게임, 야, 야, 야. 루징 게임, 야, 야, 야. 오케이. 루징 게임. 오, 좋아요. 잘하는데? 너무 잘했는데요? 놀라지 마세요. 잘했네. 이 정도 됐어요. 응, 좋아요. 나이스! 형 노래 좋다. 계속 들으니까 역시 익숙함이 속아. 레오입니다. 네. 3년 만에 음악방송 무대에 이렇게 왔는데, 뭐랄까요,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, 근데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호응 소리를 들으면서 무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, 신선한 것 같아요. 네.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듣고 함성을 듣고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한동안 참 너무 소중했었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. 이번 피아노맨 오피스 9 루징 게임 활동은 짧지만 또 저희에게 콘서트가 있고 그 콘서트도 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들게끔 잘 만들어 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응원하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오프스 나인 사랑해 줘서 너무 고맙고 루징 게임 많이 들어주세요. 고마워. 제가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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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혈을 기울인 머리였는데 네. 잘
무대에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뮤직뱅크 사전 녹화도 끝났습니다. 예, 잘 끝났고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응원해준 덕분에 잘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너무 고맙고 오늘도 와준 스타라이트 뮤즈들 너무 감사해요. 전부 내 얼굴 천지잖아. 하나씩 먹어볼까? 레오의 어? 나 팔찌 빠졌네. 근데 한번 내 별빛 팔찌. 에이 내 별빛 팔찌. 에이 뭐 어떻게 되겠어. 다시 맞추죠. 에이씨 이 밥은 상상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. 내 말 따라하는 거잖아. 아 내 별빛 팔찌. 아 내 별빛 팔찌. 아 맛있다 이거. 아 내 별빛 팔찌 어떡하지. 어, 큰맘 먹고 커스텀한 건데. 닭죽에다가 닭가슴살을 올려서 맛있다. 웬만해서 뭐 잃어버리면 속상해한 탈 많이 듣고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죠. 저 웬만해서 뭐 잃어버리면 막 이러지 않는데 내 컴백 앨범 함께 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나 이제 팔찌 하나다. 이거 무슨 대사인 줄 알아? 번지점프 올라다. 어! 어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그 다른 팀이 가지고 있어서 받아왔어. 누구야? 아, 그 진행팀이 어. 그 무대하고 끝나고 치우다가 제가 받아왔어. 우리 다시 만났구나. 역시 우리 재성이는 재성아 너는 넌 나랑 종신계약이다. 좋은 거야? 좋은 거야 나쁜 거야? 넌 나랑 종신계약이야. 조금 쉰 거 같던데. 괜찮아. 진행복 찾았당. 아 진짜 하루 종일 슬플 뻔했다 아주. 그냥 종일 엉엉 울 뻔했다 아주. 어? 아우 잘 먹었다. 상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. 오늘 사전 녹화 잘 끝냈고 본방까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내 무대 인생이 오늘처럼 이렇게 안녕.
멘탈 나간 적 처음이야. 무슨 바퀴? 웃어서 알았어. 너 티 안 나? 나 티 안 나? 나 혼자 봐. 좋다, 이렇게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니까. 오랜만에 가까이서 보니까 좋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. 나 어제 별빛 팔찌 잊어버려가지고 그 재성이가 찾아줬잖아. 밥 먹다가 막 화내는 거 빅스티비 찍었잖아. 별빛이 해준 서프트 먹다가. 오늘 중식 먹을 거야, 중식. 어? 중식 중에 어떤 거? 나 짜장면 먹을 건데. 나 먹고 싶은 거 정해놨는데. 진짜 일단은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. 밥 먹었어요? 아니요.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해서 너무 좋았고, 이렇게 음악 방송 하면서 미니 팬미팅을 한 게 그것도 벌써 한 3년이 됐으니까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콘서트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, 그니까 또 미니 팬미팅을 하니까 만감이 교차하네요. 뭔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. 아가 보고 싶어. 사놓겠지. 이제 잘라고. 내일 놀러 와. 네, 신영이랑 얘기해보고 준비했어. 재환이 정신교육도 잘 좀 시키고. 야, 재환, 아, 혁아. 나 있으래요. 따라오지 마. 아, 따라오지 말라고. 따라오지 말라고. 아, 진짜. 말라고.
단무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근데 다 먹었다 몰라요 아니 컴백 함정 언젠데 오늘 첫방 아니에요? 오늘 첫방 아니냐고? 오늘 인기가 첫방 아니에요? 오늘 첫방 아니냐고? 인기가 스페이스 인기가 첫방 아니에요? 제 키가 더 커졌는데? 운동이? 아니야 수영이야 수영 수영이? 방금 야, 수영 야 너 너무 커진다 수영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인만해지는 거야? 응. 나는 루징 게임 예 예 루징 게임 예 예 예 루징 게임 예 예 예 루징 게임 예 루징 아 너무 대충 하시네 루징 돌아주세요 루징 게임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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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처링에 부황 뜨고 온 혁이 해주고 아 피처링에 부황 뜨고 온 혁이 해줘 부황 부황 부황혁 부황혁 부황 오늘 인기가요를 마지막으로 피아노의 오프스 9의 방송활동이 끝나는데 다음주에도 콘서트가 있으니까요 뭐 아쉽진 않지만 오랜만에 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낯설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네 개의 방송들이 다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고 마지막까지 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